다양한 공예 활동을 지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가 여주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3D 프린터와 레이저 조각기 등 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공예 작가뿐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뜨거운 가마 안에서 투명한 유리가 녹아나옵니다. 쇠 파이프를 불어 모양을 잡아주고 요리조리 돌리니 둥근 유리잔이 금세 완성됐습니다. 직접 만들어보니까 집에 있던 유리들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 모양 하나하나가 엄청 섬세한 작업이란 걸 좀 깨달았고 만들면서 엄청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리뿐 아니라 도자와 금속, 목공 등 다양한 공방이 자리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여주 도자 세상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유형 작업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의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3D 프린터와 레이저 조각기 같은 디지털 장비로 공예 작가뿐 아니라 누구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시제품의 제작뿐만 아니라 창업까지로 이어지는 공예 산업의 확산의 천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예 분야로 창업한 기업을 위한 업무 공간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전시도 열릴 예정.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올 연말까지 개관 이벤트인 무료 공예 체험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